말씀의 제목은 낙이 새끼를 타신 왕,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종료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홀리 패션 위크, 이렇게 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낙이 등에 걸쳐놓거나 길에 깔았습니다. 사람들은 길가에 늘어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 해서 이 주일을 종려주일, 팜추리, 팜선데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이 종려주일보다 부활주일을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행사도 하고 뭐를 하지만은, 제가 사역했던 꼽틱 교회는요, 이 종려주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예배당 바깥을 종려나무, 여러분 아시죠? 팜추리 종려나무로 다 갖고 놓고, 그리고 또 그 팜추리 줄기를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선물로 주고받으면서 이 종려주의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몇몇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의 외침을 신성 모독이라 이렇게 지지를 했어요. 그때 주님은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리라 하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자 성을 보고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줬도다, 이런 말씀하시죠.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주인공은 낙이 새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종려주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나 이 낙이 새끼가 혹시 주인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낙이 새끼라는 말이 반복해 나옵니다.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30절 중반절에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33절 낙이 새끼를 풀 때 그 임자가 이르되, 35절 하반절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려주일에는 낙이 새끼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나누려고 합니다. 재밌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아니면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아니면은 또 거기 있는 군중들의 입장에서, 아니면은 낙이 입장에서 그 사건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주는 메시지가 있으리라 이렇게 여기시면서, 올해는 낙이 새끼라면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그런 데 초점을 두면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몇 구절을 해설하면서 이 종려주일의 전반적인 풍경을 우리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30절을 한번 보세요. 30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끌어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신의 왕도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장군이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말을 타고 입성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라든가 뭐 탁기 같은 데 보면은요, 말을 타고 그렇게 의시되면서 들어오는 그런 광경들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그가 세상의 왕들이나 장군들과 다르게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을 보십시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는 이 말씀이 오래전에 스가를 통해서 예언했고 그 예언을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성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귀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그것은 권위, 죽임, 전쟁, 피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 겸손,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귀는 순종의 동물이긴 합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우리가 가축도 키우고 동물들을 많이 보지만은요 그 동물 중에서 그 나귀는 참 순종의 동물인 것 같아요. 순종의 순종의 동물이 여러 동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는 순종의 동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자기 등에 사람을 태우면 불편하고 어색할 것입니다. 몸을 비틀기도 할 것이고 몸부림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야생마 길들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나귀 새끼가 반항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있지 않아요. 나귀 새끼가 눈만 껌벅거리면서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뒤퉁거리면서 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며 눈에 선한 그런 모습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 예수님, 주님을 부른다 하더라도 주님을 우리의 삶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 앞에는 성경이 놓여지고 라디오 방송에 끊임없이 말씀이 나오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종료 주일에 순종이란 단어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35절 36절을 읽어보겠어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귀 새끼의 등에 겉옷을 걸치고 나귀가 가는 길에 겉옷을 펼쳤습니다. 먼지가 나는 흙길을 다니던 나귀, 울퉁불퉁 거친 산길만을 걸었던 나귀 새끼가 부드러운 옷길을 걷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왕이 걸었던 붉은 카핏 위를 걷는 같은 기분이 들었겠죠? 그때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큰 나귀를 향해서 물론 나귀 위에 예수님을 향한 것이지만은 나귀를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연도회 700에 선 사람들로부터 이런 격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새끼 나귀는 등에 태운 예수님 덕분에 덩달아 영광을 받은 광경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원님 덕분에 낙팔 분다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영광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삶이 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 이기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그 삶이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성공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면 늦는 것 같지만 왜 이래 내 인생은 이렇게 지체되는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도는가? 라고 여겨질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리라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가장 먼저 간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나귀를 묵상하면서 나귀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과 그 찬송소리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영광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8절을 보겠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늘에는 평화라는 말은 하나님께 평화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평화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것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놓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하늘에는 평화, 하나님께 평화라 하는 말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관계에 있던 하늘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바로 화평을 누리게 된다 한 얘기를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은 그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진정한 구원과 충만한 은혜를 만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고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곧 시작될 고난 주간의 음울한 분위기를 생할 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는 종료 주일의 찬송은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올라수목금토 쭉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백성들로 십자가에 못 박으란 소리를 듣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 분위기는 음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료주일 분위기는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영광 이렇게 밝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 거리에 그날에 찬송이 있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나귀 새끼를 타시고 십자가를 등에 주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 참혹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해야 했지만은 그분은 메시아이시기 시기에 찬송을 마땅히 받으셔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종료주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41절에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셨다는 것은 그 히브리적 표현을 보면은 그냥 점잖은 사람이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을 슬쩍 닦는 그런 게 아니라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통곡했다는 표현이에요. 아마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 얼굴을 그 어린 나귀 등에 부비먹고 숨기면서 아마 깊은 울음을 토해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모신 나귀 새끼는 등에서 우시는 예수님의 그 우시는 모습을 보고 아마 머쓱하고 슬퍼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신 적이 세 번 있어요. 하나는 그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다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7절에 보면은 심히 통곡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오늘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이 바로 심히 통곡했다 하고 히브리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우셨다 하면서 예수님이 생애를 공생애를 사시면서 세 번 우셨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타락 때문에 우셨습니다. 사람들의 타락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굴혈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보면은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 물같이 흐르나이다. 철철철 흘러가는 모습. 여러분, 시편 119편 158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인 자신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에 42절에 나와 있지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는데 그들은 다 눈이 가려져서 어두워져서 그분을 그분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거부한 현상 때문에 우리 주님이 슬퍼하셨단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은 장래 예루살렘 성에 닥칠 비극을 보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을 보면은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며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파국적인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AD 70년에 그의 직속 정예부대인 식군단, 제10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와가지고 성 주변에 토돈을 쌓고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봉쇄하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 안에 주민들을 위한 복음로는 차단되었고 성은 60만 명의 사망자를 내고 초토화돼서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 참화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1948년인가 해방될 때까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유랑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땅의 내일을 바라보고 우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할 때, 지난 주간에 이 종료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대목이 마음에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다 마디마디가 은혜스럽고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었지만은 예수님이 우셨다 하는 말씀이 이렇게 치우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의 울음은 우리에게 다음 두 가지를 촉구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울음은, 예수님의 울음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3년 종려주일을 맞이한 교우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국에 오신다면은 그분은 우실까요? 웃으실까요? 오늘 예수님이 한국 교회를 보신다면은 그분은 우실까요? 아니면은 웃으실까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보신다면은 그분은 우실까요? 아니면 웃으실까요? 환한 웃음을 띠면서 나는 너를 알지 하면서 박수 치면서 환한 미소를 띌까? 아니면은 나의 삶을 보면서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으면서 눈물이 글썽썽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실까? 올해는 우리 교회 제1대 담임 목사인 하디 선교사의 1903년 원상대붕운동 12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1903년에 원산대붕이 운동이 일어났으니까 올해가 2023년이니까 120년 되는 해예요. 하디 선교사는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고치고 잠든 영혼을 깨우는 대붕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이제 8월 마지막 주간에 우리 문화부 주간으로 좋은 일,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원산에서 활동하던 캐롤과 노울즈라는 남감리교의 여성 선교사들이 집에서 1908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선교사들의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감리교 선교사들 중에서 원산 지역에 가장 오랫동안 선교했던 로버트 하디는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세 가지 필요 요소라 하는 그런 주제를 놓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세 가지 필수 조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지, 무엇이 갖춰져야 되는지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얘기했는데, 첫째 나라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을 본문으로 오순절 성령 세례의 경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던 하디는요,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설교를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기도 응답의 중요한 필수 요인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정작 설교하는 자신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살지도 않았으며, 주일날 사람들 앞에 설교는 했지만은 월, 화, 수, 목, 금 주님은 멀리 떨쳐버리고 혼자 살았는데, 주님 앞에 살지도 않았으면서 주님 앞에 살아야만 기도 응답을 판단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을 갈급해하지도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선교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한마디 고백하지 않고 성령님을 간구하지도 갈망하지도 않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문제가 자기 자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문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디는 이런 깊은 유치원 과정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동료 선교사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도 동일한 성령 체험을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런 주제로 오늘 이런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이 설교한 저에게 이런 은혜가 없었습니다. 이런 갈망이 없었습니다. 이런 열정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솔직히 토했더니까 거기 앉아있던 그 10명 미만이 되는 그 선교사들이 동일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음 주일 아침에 하디는 원산의 교인들에게 수치스럽고 곤욕스러운 얼굴로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고집을 부렸는지, 자신에게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솔직하게 성도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디는 한국에 파송된 대부분의 서양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학벌과 실력을 성령의 역사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로버트 하디는요, 토론토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의학계통으로 열 번째, 뭐 그 당시에는 그 아니지만 안에 드는 그런 좋은 대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학과 앞에 있는 한국 사람들 보니까 뭐 상투는 하고 앉아 있는데 그 상투 사이에 그 석회가 있고 그 뭡니까, 이가 이렇게 기어 다니고 이 어깨는 그 비듬이 떨어져 있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어떤 세상적인 실력이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한국인을 미개하고 무식한 백성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자신의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나자 그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런 성령의 체험은 선교사들의 자녀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디와 같이 캐나다 출신이면서 초기 미 북감리교의 의료 선교사였던 윌리엄 제임스 홀.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쇼드 홀이라는 사람인데, 이 쇼드 홀이 크리스마스 씨를 만든 사람입니다. 폐결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씨를 만든 사람. 그는 1906년 평양 남산은 교회에서 있었던 하디의 집회에서 성령을 체험한 후 사과가 되겠던 자신의 꿈을 버리고 대신에 하디가 졸업한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을 1932년에 졸업하고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의료 선교사역을 했던 분이십니다. 쇼드 홀은요, 자신은 하디의 집회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의료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결심한 어린이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하디를 뭐라고 표현하면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렇게 우러러본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디로부터 시작된 성령 체험은 한국인들에게도 힘했습니다. 한 젊은이는 하디가 인도하던 주일예배가 끝마칠 즈음 자리에 일어나서 자신은 며칠 동안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다 들었던, 여러분들 잠시만 앉아주세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왜 잠을 못 잤냐면 제가 지은 죄를 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회개, 회개.
하드의 원산대붕 운동에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붕이 무엇인가? 진정한 붕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운집했는가는 진정한 붕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진정한 붕을 판가름하는 것은 회개가 일어났는가, 거기에 회개가 일어났는가, 회심이 일어났는가, 변화된 삶이 보이는가, 이것이 진정한 붕을 판가름하는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모임을 부흥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은퇴를 앞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4월달에 이제 각 우리 감리교인 연회를 하고 은퇴를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는데 그 은퇴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만일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에게 낯설게 여겨진다면은 나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참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거절한 것처럼, 만일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에게 낯설어진다면은 나의 신앙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얘기예요. 내 지식으로 만든 예수님, 내 경험으로 만든 예수님, 내 주장으로 다듬어진 예수님, 그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과 다른 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또다시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넘었고 20년이 넘었고 난 모태 신앙인데 뭔 또 회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장, 내 지식으로 만든 예수생을 깨뜨려버리고 피 묻은 십자가를 마주하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 묻은 십자가에 한 발자국 다가서는 이번 종료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울음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한다고 저희 마음속에 새겨지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울음은 우리로 하여금 인민족을 위해 울 것을 요청합니다. 카자흐스탄 알타미에서 사역하는 주민호 선교사라는 분인데, 이 주민호 선교사님이 저에게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안내글을 적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국을 위한 회개 기도에 아픈 마음으로 동참하면서 함께 나눕니다. 한국을 위해 기도로 막아설 의인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글을 안내글을 쓰면서 동영상을 보냈어요. 그 동영상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은 그 동영상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미 한국은 도를 넘었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도를 넘었다.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민호 선교사가 이런 동영상을 보내면서 기도로 민족의 재앙을 막아설 의인들이여 일어나라고 호소했습니다.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바울처럼 진노의 팔을 부여잡고 일어서면 안 된다고, 진노의 불가마를 부여잡고 일어서면 안 된다고 일어설 그리스도인들을 일어나라고 호소한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한반도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울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민족을 위해서 울 것을 요청하는 것을 저는 들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종료주일에 한반도를 향해 울고 계시는 주님의 눈물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십시오. 남북 간에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눈물을 누군가가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래를 불안해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시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은 정말 내 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